주현 씨, 소개팅 즐거웠습니다. 전 별로요. 안녕히 가세요. 소개팅하기로 한 신인승 씨? 아이고야. 조수현 씨? 안녕하세요. 아, 뭐 마가 꼈나? 아니 근데 저 앞에 저 남자는 누구예요? 아, 소개팅하기 전에 소개팅 좀 하고 있었어요. 아, 잡히기는 해요? 혹시 몰라서 하루에 여러 개 잡아놓긴 하거든요. 아, 하나만 걸려라. 보다시피 남자들이 끊이질 않아요. 소개팅을 계속 잡으시니까요.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예, 말씀하세요. 대포꾼 닮은 여자 어때요? 예, 뭐 꽉 차 계세요. 아이시대루. 아이 싫대도. 뭐야, 튕기는 거 매력 있어.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 수현 씨, 네. 근데 어떻게 소개팅 시간을 제가 딱 맞춰 왔네요? 아, 저 소개팅 길게 하는 거 되게 싫어해요. 아, 그래요? 이효리의 10minute 알죠? 어, 예, 알죠. 10분 정도면 아, 파악이 돼요? 다 가더라고요. 아. 아, 근데 요즘 남자들 왜 이렇게 바빠요? 뭔 소리예요? 저랑 같이 있을 때 제가 뭐만 하자고 하면 네. 10분도 안 돼서 다 바쁘다고 가버리던데요? 어, 10분이면 많이 버텼네요. 근데 저도 좀 바쁘긴 합니다. 예. 윤승 씨, 바빠요? 네네. 아, 그래도 윤승 씨 네. 항상 쉬엄쉬엄 일해야 돼요. 막 돈 번다고 그렇게 바쁘다가 네. 진짜 나중에 건강 잃는다니까요. 맞아요. 무조건 쉬엄쉬엄. 아유, 그런 생각 너무 좋네요. 네. 네. 그래서 말인데 네. 여기 앞에 방에서 잠시 쉬었다 갈래요? 아, 그래서 저 사람이 나갈 때 쌍욕을 했구나. 유세씨, 네네. 우리 주문이나 할까요? 저기요? 저기 이미 있지 않아요, 이게? 주문을... 새로 왔으니까 새로 시켜야죠. 아니요, 아니요, 이거 먹으면 되죠.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럼? 아, 이거 싸가면 돼요, 제가. 이걸 또 싸가요? 녹아요? 이따 녹으면 텀블러에 넣어서 들고 다니면서 마시면 돼요. 유세씨, 그냥 이거 드시죠. 아, 이거 그럴까요? 드시죠. 어, 근데 잠깐만, 이건 뭐예요? 얼음이 안 갈려 나왔어요. 안 간 얼음 못 드세요? 생전 처음 해본 대화입니다. 아, 이거 입에 넣으면 어차피 똑같이 갈려요. 제가 빙수 만들어 드릴게요. 윤수 씨 좀 드세요. 수현 씨, 어이 빙신 같네요. 네. 아, 빙수의 신 같다고요. 아, 네. 빙수의 신. 감사해요. 네. 아, 칭찬 안 했는데. 윤수 씨. 네. 혹시 저랑 잘 될 생각 없어요? 예, 티끌만큼도. 전 윤승 씨랑 잘 될 생각이 있거든요. 어이, 짜증나네 갑자기. 윤승 씨. 예, 예. 집 주소 좀 주세요. 수현 씨? 보통 번호를 묻지 않나요? 아, 맞다. 너무 급했다. 예. 마음속에 있는 말이 튀어나왔나 봐요. 괜찮아요. 예. 네, 저 주민번호 좀 주세요. 아직 10분 안 됐나? 아, 아. 윤승 씨 그럼 번호라도 좀 주세요. 아, 전화번호요? 네. 네, 070 070은 휴대폰이 아니에요? 아, 제가 휴대폰이 없어요. 아, 휴대폰이 없어요? 예, 이럴 때 대비해서 안 갖고 다녀요. 예. 아, 그래요? 수현 씨, 저 할 말 있어서 왔어요. 저 어제 수현 씨 때문에 밤새 한숨도 못 잤거든요. 아, 진짜 좀 가세요. 저기 전 남자친구인가요? 아, 어제 소개팅 남이야. 줄줄이 하시네요, 소개팅. 저 수현 씨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번호 좀 지워주세요. 제가 어제 카톡이 너무 와가지고 한숨도 못 잤거든요. 2,000개가 오는 게 말이 됩니까? 아, 저 지금 잘 되고 있으니까 일단 가세요. 그러면 더 지워줄 수 있지 않아요? 안 지울 거예요. 안 되나요? 네. 어떻게 해도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안 돼요? 안 돼요. 조심하세요. 예, 분발하고 있습니다. 뭐야? 우리 소개팅 다운 대화를 좀 해볼까요? 아, 윤숙 씨, 네, 좋아요. 어, 수현 씨는 보통 주말에 뭐 하세요? 아, 저 핫플 돌아다니는 거 되게 좋아해서 핫플 찾아다녀요. 윤숙 씨, 네. 우리 말 나온 김에 같이 핫플 갈래요? 아, 저 사람 많은 거 싫어합니다. 그럼 사람 없는 우리 집 갈래요? 아, 저 사람 없는 거 싫어합니다. 사람 많은 거 싫어한다면서요? 예, 사람 많은 거랑 사람 없는 거 다 싫어합니다. 그게 뭐야? 그냥 따로 가시죠. 따라갈게요. 아, 저 목욕탕 좋아합니다. 저도 갈게요. 수현 씨, 네? 남탕이에요. 남탕 못 가세요? 저는 가죠. 어, 네, 저는 가요. 저도 갈래요. 아, 이게 조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
아니 그게 아. 어우 듣기 싫어. 아. 수현 씨 남탕이라고요. 남탕. 남탕 저도 알아요, 윤승 씨. 네? 저 친구들이랑 막 홍대 같은 데 지나다니다가 술집에 남자들 많으면 남탕이다 들어가자. 막 수현 씨. 네. 빙수나 먹어요. 아. 네. 윤승 씨. 네. 이거 제가 시켰다고 저 혼자 먹는 막 그런 치사하고 옹졸한 여자 아니에요. 네. 한 숟가락씩 하시죠. 네. 숟가락이 많이 달라요. 네. 먹어봐요. 숟가락이 너무 다르다고. 빨리 먹었는데. 한여름에 눈이 오네요. 뭐 수련 중이신가? 천천히 드세요. 천천히 차가우면. 왜요? 10분 지났어요? 수현 씨 천천히 드세요. 왜요? 아침에 전자레인지 돌려놓고 제육볶음 안 먹고 나왔어요. 그게 그렇게 속상해요? 아 너무 속상해요 윤승 씨. 아무렴 저보다 속상할까요? 수현 씨. 네. 뭐 지난 일이니까 훌훌 털어버려요. 맞아요. 사실 뭐 그거는 뭐 지나간 일이니까 나중에 집에 가서 맛있게 먹으면 되죠. 아이고 의젓하시네요. 윤승 씨. 네. 저 의젓 아니에요. 수현 씨. 저 참젓이에요. 제가 그게 참인지 거짓인지 궁금하지 않고요. 아니, 예. 아니 제가 제일 자신 있는 분인데 윤수 씨가 마음대로 의젓이라 하니까 기분이 상당히 나빴어요. 참 적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수현 씨. 아 네. 그럼 저 솔직히 얘기해도 돼요? 예, 뭐 말씀하세요. 사실. 네. 얼굴은 몇 군데 선 됐어요. 아 많이 좀 되시지. 윤석 씨. 네. 제 얼굴 중에서 어느 부위가 제일 잘 됐는지 한번 맞춰봐요. 어디 쪽이요? 목젖? 수현 씨. 윤석 씨. 아니요. 그만하세요. 자, 얼굴 고치고 싶은 사람부터 들어와요. 수현 씨, 저 잠시만 벽 좀 치고 오겠습니다. 어, 벽을 왜 쳐요? 아, 좀 화난 일이 있어가지고. 목 때문에. 에이! 에이! 뭐야, 중국 사람인가 봐요. 어, 왜 와서 난리야? 아, 제가 싸울게요. 아니, 아니요, 수현 씨. 수현 씨, 에? 그러다 깽판 부려요. 아, 제가 이겨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뭐라는 거예요? 저 번역기 있어요. 아 그래요? 어 잠깐만요. 예. 휴대폰 없다면서요. 아 방금 생겼어요. 네, 방금 개통해가지고. 아, 개통... 뭐라는 거야? 제레인스 서비스 스슈! 둘이 정말 잘 어울려요. 에이! 지드포드 브레이라! 꼭 결혼하세요. 말을 안 걸어겠어. 그래서 아마 라라발레야 아만 하드만 라이 까발레야 까라 할라야 제마예 로라이. 뭐라는 거야? 아무것도 묻지 말고 저랑 같이 나가 줄 수 있나요? 유수 씨.